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벤티볼리오의 새로운 모델 벤티볼리오 제뉴인 3501 3501번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을 딱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과하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의, 약간은 빈티지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외적으로는 되게 특이한 면이나 그렇다고 할 만한 디자인은 아니고요. 이제 헤드의 벤티볼리오 로고와 이제 빈티지 이 오픈캡 헤드머신이 금색으로 달려있고요. 뭐 나머지는 보편적인 조합입니다. 시트카스프러스의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 스펙이면 보통 본너트 본셋들 이렇게 달려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모델은 그 터스크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이제 그랩텍사의 류본이 양쪽 다 달려 있습니다. 딱 느낌은 이 바로 밑에 모델 마호가니 축구판의 모델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은 딱 특징이 입문자용 올솔리드 같은 느낌? 그런 컨셉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벤티볼리오에서 이거보다 상위 모델의 올솔리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벤티볼리오 모델들은 앞에 3500 두 자리는 그냥 모델 등급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350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즈워드 모델들은 10자리 때 숫자가 0이고 마호가니가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드넛이 한 자리 때 숫자가 1번, OM 모델인데 OM은 3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즈우드는 3501, 3511 하면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의 드레드넛이고요, 3503 하면 로즈우드 축구판의 OM, 3513 하면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의 OM, 그런 식으로 모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이 모델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꼈던 제일 큰 변화는, 이게 이제 기존에 나오던 벤티볼리오 모델들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기존의 벤티볼리오 모델들이 좀 소리 성향이 뭐 저음이 약하고 소리가 아주 선명한 밝은 스타일의 기타 소리였는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모델들은 상당히 울림과 중저음이 좀 보강된, 예전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 좀 우렁찬 소리의 기타들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3501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모델이 소비자가로 115만원, 그리고 3511 마호가니 축구판 모델이 95만원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이제 올솔리드로 기타를 구입하고 싶다, 이제 올솔리드를 써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가격대에 그러한 소리를 가진 기타입니다. 예전에 벤티볼리오 느낌과는 저도 처음 쳐봤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서, 이쪽에서 직원분이 오셨을 때 되게 놀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고, 상당히 많이 바뀐 소리니까 울솔리드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고 고려해 보실 만한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타 벤티볼리오 제뉴인 3501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